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움으로 나라를 일으킨 배움의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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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다양한 분야의 고수들을 모시고 인생에 꼭 필요한 한 수를 배워봅니다. 오늘은요, 저와 놀랍게도 동갑내기 같은 연생, 본인은 작고 자기는 빠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같은 나이, 자, 어려운 주제도 알기 쉽게 전달해 주시는 경제 인기, 여기 또 대본에 인기를 넣어놨네요. 인기 너튜버 슈카 씨를 모시고 새해 경제 전망과 재테크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슈카 씨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유, 우리 동생 예. 유민상 씨가 벌써 한 살 먹었죠?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아, 1월 초가 생일이어가지고. 그쵸, 그러면 동갑이에요. 남았어요. 맞잖아, 현재. 며칠 뒤면 형입니다. 아, 일단은 동갑이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맞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배고픈 라디오 이렇게 또 바쁘신 또 분께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뭐 유민상 씨가 먼저 한번 나와주셨기 때문에. 서로 품앗이 시스템이잖아요. 예. 예. 나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같이 이렇게 너튜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좋더라고요. 서로 품앗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게. 제가 엄청 이득이죠. 예. 그래요? 예. 저 나갔던 거 괜찮았습니까? 반응 좋으시다. 괜찮은 걸 떠나서 예. 그 너튜버를 불렀는데 SBS 예. 라디오로 불러주시니까. 아, 좋습니다. 예. 근데 저희 쪽에서도 좀 그런 홍보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지 이제 몇 개월 안 됐잖아요, 제가. 아, 근데 유민상 씨 계획 보니까 예. 뭐 한 10년은 하고 싶다. 그럼요. 10년 정도는 해줘야 DJ 좀 했다는 얘기 하지, 어디 가서. 예, 다 우리 선배들이나 유명하신 분들 다 오래 하셨기 때문에. 아, 그럼요. 예, 예. 그리고 저는 공무원 스타일로 이렇게 연예인인데도 공무원 스타일로 하는 걸 좋아합니다. 아, 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쵸? 유민상 씨 재테크를 옆에서 예. 오래 본 결과 거의 공무원 재테크다. 이거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딱히 뭘 하는 거 없이 꾸준히 예. 하는 걸 좋아하는. 와, 지금 또, 저희가 새해 모시려고 그전부터 우리가 또 이제 계속 섭외를 점치고 있었지만, 예, 이제 좀 새해에. 예, 사실 예, 조금 섭섭했습니다. 윤상 씨 그 라디오 라디오 한다고 하고 그렇죠. 예,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자랑만 하고. 나는 성격 알잖아요. 또 계속 나와줄래 이런 얘기 잘 못하는 성격이란 말이에요. 다른 분들한테 잘하시던데. 다른 사람이래봐야 석천형하고 저기 막 이수지 이런 애들이잖아요. 뭐 그렇게 합니다. 예예. 그래가지고 또 했는데 저 나왔던 우리가 또 이제 제가 그쪽에 또 한번 나갔던 그 조회수는 어떻게 괜찮았습니까? 아, 유민상 씨 나온 거 예. 폭발적이었습니다. 댓글은 좋긴 하더라. 내가 웬만하면 댓글 안 보게 되는데 이건 좀 보게 되더라. 아, 저 댓글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아, 뭐 슈카 형 뭐 평소엔 재밌는 줄 알았는데 유민상 씨 오니까 왜 이렇게 재미없어? 뭐 이런 거. 근데 유민상 씨 개그맨이시잖아요. 직업이 그거니까. 직업이고. 예. 이것도 이긴 것 같지가 않네요. 아니, 코미디언 대상을 지금 두 번 받으셨지 않습니까? 대상은 아니고 이제 최우수상. 최우수상. 예예예예. 뭐 그렇죠. 요번에 있어서 이겨도 이긴 것 같지가 않은 게 뭐 한 5살짜리 아이랑 이렇게 뭐 드리블하는 손흥민 느낌이라. 예. 뭐 이 정도는 뭐. 예. 사람들이 뭐 댓글도 반응 많이 남겨주셨고. 자, 지금 또 우리 실시간으로 댓글도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네네. 요거 안예린 씨 거 댓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 안예린 씨 댓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댓글이래. 문자 우리는 댓글. 문자. 노트북에 가도 보니까 댓글이래. 죄송합니다. 예. 문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쌩과 함께 그분이시다. 크크크크 반가워요. 크크크크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쌩과 함께 같이 하죠. 그렇죠. 우리 둘이 이제 그 K본부 거 방송을 네네네. 같이 하고 있죠. 고향 방송 우리 함께 듣고 있죠. 예, 이것도 그거로 알아보시는 분들이 또 많이 그것도 많이 알아보세요. 그 다니면 혹시 그 어르신들. 아, 맞다. 네, 저희 어머니 그 친구분들이 맞아요. 아들이 뭐해 그럼. 우리 아들 TV 나와. 이제 그게 더 이해가 쉽고 예, 맞아요. 예, 예. 맞아요. 그리고 정성우 님이 방송계의 상부상조 크크크 슈카 님 답방 온다고 해서 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답방이라고 하는군요, 또 이게. 아, 그렇죠. 답방송. 저만 덕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예. 이게 서로 또 예. 최승호 님 댓글 한번 읽어 보시죠. 그놈의 빠른 크크크 하셨는데 그놈의 빠른 그럼 저희 때까지는 그 빠른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 예. 여기 우리 출출이들 들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들이 연령대가 낮은 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래도 우리 비슷하거나 그 정도 맞아요. 그렇죠. 이분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의 빠른. 예, 저희가 대학교 때는 민상이 저한테 90도 인사했어요. 선배님 이러면서. 제가 여러분 빠른에 대해서 결론을 지어드리자면 학교 먼저 갔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야, 내 친구들이 다 너보다 한 학년 위
선배들인데 어떻게 내가 너랑 친구냐 이러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천재 학생이라서 한 10년 학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한 10살 다 멍퉁치는 겁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아유 그래요. 유민상 동생 빨리 진행해요. 자, 오늘 또 우리 박주은 님이 두 분 근데 살짝 닮으신 것 같아요. 왜 기분 나빠요? 최근에 제가 좀 뿔긴 했습니다. 많이 좀 올라왔잖아요. 예, 이게 좀 뿔긴 해서 걱정이 많은데. 하필 또 티셔츠 색깔도 비슷하게 입고 왔네. 날카로우시네요. 밤색 비슷하게. 저희 어머니가 뺨이 두 배가 된 것 같다 이러시던데. 예. 아, 지금 또 이미래님 댓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 댓글이래 자꾸. 베라에서 슈카님을 크크크크크. 이럼 또 주파수 돌릴 수 없죠. 쉽고 재미있는 경제 수업 기대합니다. 보내주셨는데 맞습니다. 또 저를 부른 거 보니까 또 뭐 경제 얘기하라고 부른 거겠죠. 그렇죠. 저는 이제 원래 다른 그 전문가 선생님들 모셔도 함부로 듣기 어려운 얘기. 네, 집값 오르냐 내리냐. 네, 그런 것들. 예, 네, 확실한 거. 그다음에 이번에 총선 어떻게 보냐 뭐 이런 것들. 네네네.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보려고. 제가요? 아니 저는 유민상 씨 라디오라 그래서 먹는 얘기거나 아니면 최소한 앞에 뭐 먹을 거라도 몇 개 갖다 주고 그런 방송인 줄 알았는데. 아, 그래도 최소한 라디오 하면서 어떻게 뭘 먹습니까? 좀 그렇긴 하네요. 네. 예. 자, 우리 그 슈카 씨 너튜브가 경제 관련 채널이잖아요. 네네. 근데 경제 관련 너튜브가 이렇게 사랑받는 경우가 쉽지 않은데 지금 구독자 수가 얼마까지? 저희가 한 290만 명 정도. 야, 볼 때마다 늘어있네. 요즘에 더 느는 것 같아요. 그냥 조금씩 느는 거죠. 아니 내가 초창기 봤을 때 230만 내가 이때 초반에 봤거든. 내가 한참 전 몇 달 전에 봤을 때만 해도 엄청 거의, 늘었는데 또. 예, 거의 작년에 보셨군요. 그런가요? 예. 아, 솔직히 좀 보세요. 아, 예. 아니 제가 축하 씨 구독자 수를 왜 확인하고 있습니까? 좀 보시라고. 내용만 보죠. 아, 내용은 내가 보죠. 예, 내용은 예, 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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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290 조만간 300만 넘어가겠네요. 어우, 그래 주시면 감사합니다. 300만 넘어가면 이벤트 같은 게 있습니까 혹시? 구독자들을 위한 이벤트. 아, 저희는 그런 걸 또 안 하기로 또 유명한데. 아우, 재미없어. 네. 재미없다니요? 좀 이렇게. 유민상 씨가 뭐 하라고 하니까. 네. 저희도 뭐. 오, 이벤트. 유민상 씨 구독, 청취자들이 출출이시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먹을 거 이벤트라도 한번 할까? 그런 거 좋지. 근데 슈카 그 채널의 구독자는 애칭이 없습니까? 저희 애칭이요? 네. 잘 없어요. 또 들어본 적이 없네. 그렇군요. 아니 이 정도 이끌어가는 채널인데 구독자 명도 없고 야수라고 할까요? 야수들. 그러네. 야수들. 예. 야수들. 좋잖아요. 예, 심장이 예. 아주 그냥 예. 크신 분들. 그리고 얼마 전에 금융감독원 홍보대사로도 위촉이 됐다. 감사합니다. 이거 저 얘기했던 건가요, 우리 이거 둘이? 아니죠. 지금 처음 들은 것 같은데 나. 금융감독원? 조금 됐어요. 몇 달 정도 전에 됐는데 오.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교육하잖아요. 그거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홍보대사로 이제 금융감독원이 하는 그런 금융교육 그런 거 찍는 거에 이제 참여하게 된 거죠. 아, 그러면 오늘 이거 관련해서 여기서 네네. 어떤 걸 홍보하려고 이게 알리고자 하는 거잖아요. 뭔가. 네네. 그런 정보도 또 여기서 설명해 줄 수 있고 그러면 아주 좋은 거 많죠. 예. 홍보대사시니까. 예, 많습니다. 요것도 좀 이따가 예, 들어보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근데 잘 찍었어요. 왜냐면 좀 슈카 씨가 네네. SNS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자꾸 투자하라 그러던데. 무슨 소리예요? 자꾸 투자하라고 황현희 씨하고 같이. 아닙니다. 예, 예. 저 아니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설마 지금도 속고 계신 분 있는 건 절대 아니겠죠? 아, 그 속고 있으시면 안 돼요. 저한테도 링크 네. 왔는데 안녕하세요 전석재입니다. 제가 최근에 50억을 벌었는데요. 이러면서 시작하잖아요. 링크를 누르시면 투자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금액 좀 그리고 자존심 상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금액이 50억이 뭡니까? 한 달에 500억씩 버는 사람한테. 무슨 소리세요 지금? 자, 우리 2024년 새해가 밝았잖아요. 네. 31일 날 땡칠 때 뭐 하고 있었어요? 저 방송 막 끝나갖고. 아, 일요일이었던가? 그렇죠. 일요일 날 밤에 라이브 하고. 아, 맞다. 뻗어 있었습니다. 아, 맞네. 예, 예. 저도 그때 당시에 그때 아마 저도 인터넷 방송 키고 있었어가지고. 네네. 예, 그래서 제가 슈카 씨랑 정면 대결한다 그랬었는데. 아, 그랬었죠. 정면으로 부딪히면은 예, 너무 무거워서 사고입니다. 사고. 예. 그러면 올해 이제 2024년 새해가 밝았는데 올해 뭐 소망이나 계획 같은 거. 아유, 저도 유민상 씨 맨날 라디오 듣다 보니까 네. 너무 많이 먹어서 아하. 점점 이 뱃살이 늘어나고 아하. 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올해는 조금 네. 자제했으면 이제 그만 늘자. 그만 늘자. 운동 계획이라 돈보다 더 빨리 느는 게 몸무게더라고요. 그래서 그만 늘자. 에, 쉽게 느는 것 같은 느낌. 아, 너무 거. 쉽게 늘어요. 이상하다. 운동 계획은 없어. 얘기 안 하네요. 그러면 찌는 거야. 먹는 걸로 조절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찌는 거야. 조절이 안 됩니다. 자, 사실 그 많은 분들이 건강 다음으로 이번에 또 당연히
경제 좀 나아져라. 아유, 나 좀 돈 좀 벌자. 이런 거 많이 소원으로 다 얘기할 텐데 요 몇 년간에 지금 계속 세 경제 안 좋았잖아요. 전쟁, 네. 전쟁 뭐 여기저기 전쟁 난다 그러고. 맞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늘 얘기하지만 지금 전쟁 날 것 같은 데가 계속 있고. 그냥 암울한 뉴스만 쫙 있었죠.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네. 올해 이게 참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데 네. 축하 씨가 볼 때는 경제가 좀 나아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하고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그건 선생님들 네. 견해고 나는 슈카 씨의 견해가 궁금한 거야. 우리 라디오는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가도 돼. 진짜 그냥 개인적인 얘기. 아, 다른 분들 견해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 어떤지. 본인 생각할 때. 예, 저는 좋아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아. 낫단 말. 에이. 왜? 또 방송으로 간다. 에이. 자. 우리 모두 행복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아니죠. 그만큼 신뢰가 있다는 거죠. 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경제 전문 유튜버 맞습니까? 아유, 그럼요. 약간 이상한데 그냥 저기 방송인인데. 아, 저희 그 분류는 네. 코미디로 돼 있습니다. 제가 하는 채널 에스컬드 코미디로 분류돼 있죠. 아, 코미디 엔터로. 맞습니다. 아, 그 나랑 분야가 같은데. 경쟁자지요. 예. 자, 어쨌든 그럼 우리가 이런 경제는 잘 모르더라도 금리 요거는 또 우리 실생활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데 이번에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게 금리 전망. 네네. 요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올해 2024년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죠. 예, 경기 전망, 뭐 경제 전망과 그러니까. 거의 연계돼 있는 게 올해는 금리입니다. 아, 이 전반적으로 다 이거 결정됐죠. 그렇죠. 가장 큰 주제라고 할 수 있죠. 올해. 그렇지, 그렇지. 뭐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네. 금리 많이 올렸잖아요. 엄청 올랐죠. 그렇죠. 엄청 올렸는데 네. 드디어 올해부터 이 금리를 내릴 수 있다. 라는 해기 때문에 지난 2, 3년과는 뭐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대로 진입하는 첫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면 이제 우리나라도 같이 뭐 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내려가면은 그럼 대출이 늘어날 것이고 그럼 또 집값 나 안 되는데 나 이사 가야 되는데. 유민상 씨 아직은 못 사셨죠? 예. 아, 그러면은 투자예요. 큰일 났는데. 이거 유민상 씨는 뭐 공무원 투자 하시니까. 아니 그래도 나는 언제 집 사? 나 언제까지 이사만 댕겨? 유민상 씨는 뭐 한 달에 200억씩 번. 아우 죄송합니다. 말하면 안 되는데. 아우 죄송합니다. 라디오였지. 내가 이거 매달 얼마 받는데 자. 자 중요한 거.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 뭐 이런 네. 겁니까? 맞죠. 미국이 올해부터 아마 금리를 내릴 예정이고요. 언제쯤에? 특별한 뭐가 없으면은 네, 시장은 대략. 좀 기대가 커요. 빨리 하자 하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빠르게 얘기하는 분은 뭐 3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우와. 이 연준의 스탠스로는 아마 초여름 정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빠르면 4월 뭐 늦어도 5월까지는 금리 내릴 수 있다. 라는 스탠스죠. 높게 본다. 예.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100% 미치니까 이거 거의 미치죠. 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죠. 하긴. 예, 미국. 사실 뭐 미국의 중앙은행이지만 뭐 사실상 세계 중앙은행과 비슷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치. 미국이 내리면 우리나라도 따라서 얼마나 걸려요? 얼마나? 보통은 시차가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금리를 막 내릴 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쉽게 내릴 것 같지 않다라는 분위기를 보이지만 이제 시장은 여름 늦게 아니면 가을 이 정도로 분위기가 있으니까 기대하는 거죠. 우리는 기름값 내려가더라 이런 것처럼. 그렇죠. 예. 그런 기대로 이미 시장에서는 금리가 뭐 하락한다든지 이미 지금부터도 벌써 이미 막 기대감이 뿜뿜하죠. 우리 연말에 보시면 주식시장 막 불타올랐잖아요. 미국도 그랬거든요. 그럼 기준금리 내릴 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벌써 뿜뿜하는 거죠. 아 주식시장에는 벌써 그게 오는 거군요. 아, 그럼요. 우리는 항상 빨라요. 야 주식시장은 남들보다 빨라야 되니까 엄청 빠릅니다. 듣자마자 잘 우리 같이 이제 모르는 평범한 사람들은 들어갈까? 이미 들어갔죠. 이미 작년 말부터 야 내리는 거 아니야? 이러고 요즘 들어갔지. 막 오르는 게 그런 이유라고 하시죠. 그런 거죠. 예. 아, 자 그리고 물가 또 중요한 거. 물가 중요하죠. 예.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모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목표가 사실은 물가예요. 아 물가. 자 이 물가, 부동산 이런 거 요거는 2부에서 이제 재테크하고 통틀어서 같이 쭉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다양한 분야의 고수들을 모시고 인생에 꼭 필요한 한 수를 배워보는 시간 배움의 민족. 오늘은 경제 인기 유튜버 슈카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새 또 이렇게 또 청취자 우리 또 출출이들이 문자를 보냈어요. 많이 보내주셨네요. 네, 하나 읽어볼까요? 장희진님이 네. 슈카님 진짜 센스 있으시다. 딱 고걸 읽었네요. 장희진님 정말 센스 있으시네요. 센스가 누군가요? 넘치세요. 직원인가요? 아닙니다. 네. 그리고 신혜진 출출이도 두 분 케미가 은근 좋아요. 크크크 하고
보냈어요. 아 네. 개그맨하고 케미가 좋다는 말은 저한테는 칭찬이죠. 어유 그러니까 코미디 채널 운영하시는 분이니까. 아 그 뭐 코미디 채널이래며. 여러분 개그맨 분들이 진짜 네. 능력자십니다. 제가 이거 어디 가서 100번쯤 얘기하시는데 네. 같이 얘기하면은 안 돼요. 네. 밀려요. 이걸 나도 이걸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렇게 쉽게 이기면. 네. 자 다음 것도 하나 읽어보실까요? 예, 박소영 출출이님께서 축하님 구독자 베라를 좀 모셔와주세요 어? 라고 보내주셨네요. 어 그래. 내가 좀 보냈지만 그 채널은 서브 네네. 채널에 나갔고 제가 네네. 본 채널이 290만 원이에요. 네네. 거기에서 홍보를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이분이. 아, 좀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료가 한 200만 원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 아, 저렇게 해보도록, 돈으로만 저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대석 저래서 경제 유튜버가 되었다. 예,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까 하던 얘기 지금 이건 궁금해서 끝까지 가야지. 물가. 물가가 내년에는 그럼 어떻게 금리 내려가고 이렇게 영향 받으면 좀 금리가 내려가면 사실 돈의 수문을 내린다는 말과 똑같거든요. 수문을 내린다는 거 잠근다. 안 내리는 거죠. 아 수문을 내린다. 예, 돈을 푼다라는 말. 물이 물이 넘쳐 나오게. 금리가 돈의 가치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은행에 넣었을 때 뭐 2% 3% 그게 여러분들의 1년간의 돈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내려간다는 말은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떨어진다는 말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은 그동안 돈이 아까워서 못 들어갔던 곳에 돈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풀린다. 돈이 퍼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돈이 퍼지면 물가 오를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금리가 내려가면 물가가 올라요. 아니, 지금보다 크게 보면은. 근데 다만 최근에 높은 금리였다가 요즘에 금리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돈의 문을 잠궈놨는데 이제는 문을 열어도 될 정도로 물가가 내려가고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돈의 문을 열어도 될 정도로 물가가 내려가고 있는 거다. 그렇죠. 근데 전혀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못 느끼지만 놀랍게도 물가는 예전에 6% 막 이렇게 갔다 5% 갔다가 최근에 이제 3%대 이제 그래요? 연말로 가면 2%대 이렇게 내려갈 걸로 전망이 됩니다. 아, 이 지난 연말은 한 2%대였을 것이다. 그렇죠. 올해 연말은 한 2%대가 될 거다. 아, 24년 연말. 예, 예. 예. 아. 그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최근 몇 년을 제외하고 사실은 예전에 한 3, 4년 전만 해도 우리는 저물가를 걱정했어요. 그랬었나요? 아무도 기억이 없지만 3, 4년 전에 우리 마치 옆나라 일본처럼 네. 저물가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 아, 그리고 물가 뭐가 너무 낮아서 문제다라고 항상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항상 치킨값은 비쌌던 것 같은데. 치킨값은 비쌌죠. 아 그래, 아 그건 또 아니야. 네, 그래서 이제 민상 씨가 모르는데 치킨값은 비쌌지만 나머지 물가들이 낮다 그래서 걱정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고물가 걱정으로 바뀐 다음에 이제 이 파도가 지나가면 또 저물가를 걱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 붕붕 파도치는군요. 이게 그렇죠. 이것도 사이클이죠. 경제의 모든 건 사이클입니다. 야, 그리고 자, 이것도 자, 또 궁금한 거. 부동산 전망인데. 네네. 올해 4월에 총선이 있어요. 자, 수요일 아, 총선 얘기는 예. 있다. 이것만 하고 알았어.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를 이렇게 내가 그런 사람이 자. 총선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게 있으니까. 네네. 예, 수요 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아, 부동산 가격. 이거랑 또 물가 뭐 물가 플러스 금리 인하니까 예. 그렇죠. 원래 그런 큰 선거가 있거나 아니면은 금리 인하라면은 부동산 가격이 조금 뚜껑트라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사실인데 예? 근데 요즘엔 좀 반대죠. 오히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부동산 PF가 위기다. 예. 뭐 근데 내려간다 뭐 지금. 예, 뭐 이런 소리가 많기 때문에 총선 효과나 금리 인하 효과보다도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또 부동산 효과, 부동산 PF 효과 이게 조금 더 크게 영향을 제도들 예 미치고 있죠. 맞아요. 그리고 또 총선에서 뭐가 나와서 꿈틀될 수는 있는데 예. 사실은 부동산 사는 분들이 단타를 하진 또 않잖아요. 부동산 단타는 그렇죠. 그건 꾼들이나 이렇게 위험한 분들 길게 보고 하시는 거니까 예. 어떤 거대한 정책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분위기는 또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큰 어떤 그런 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 그냥 요 상태로 지나가지 않을까? 아, 개인적으로 너무 크게 있습니다. 확 오르거나 내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크게 변동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 또 문자가 이선희 출출이가 부동산에 관심 많은 남편 끌어안쳐놓고 같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24년도에는 집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귀 쫑긋 듣고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네, 많은 문자 중에서 꼭 그걸 읽으셨네요. 네. 아니, 이걸 또 우리 제작진 같은 느낌인 거예요. 예. 궁금하다 이건데 그 지금 들으셨으면은 느낌은 알겠죠. 네. 크게 요동치진 않을 것 같으니까 결국 판단은 이제 본인이 알아서. 사실 부동산 가격은 제가 역대로 많은 분들 아니면 많은 전망을 봤는데 저도 그렇고 맞은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나도 이제 보면 나도 방송을 많이 보고 또 우리도 선생님들 모셔서 하지만
그 어떤 선생님도 함부로 절대 장담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다 맞추신 선생님도 거의 그쵸. 없고 다만 그건 있습니다. 네. 경제는 사이클이고 모든 거의 가격도 사이클이에요. 오르는 게 있으면 내릴 때가 있고 내릴 그렇지. 때가 있으면 오를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 사이클이 이제 기냐 짱냐 뭐 이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부동산이 예전에 많이 올랐을 때는 네. 계속 오르고 있지만 사실은 사기를 권해드리기 대단히 어려웠던 건 그렇죠. 사이클 오르는 게 끝나면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지금도 많이 빠지고 있지만 뭐 자기가 만약 직접 들어가서 살 계획이다 이러면은 네. 가격이 많이 내려갔을 때 사실 사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내려갈 때는 사는 개인적으로는 더 내려가더라도 더 내려갈 수도 있죠. 물론 지금 분위기는 대단히 안 좋은 게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뭐 부동산 PF 같은 어떤 커다란 위험도 도사리고 있는 게 사실인데 뭐 올해 기준금리 인하가 있다고 하니까 부동산 가격이 만약 그런 어떤 충격으로 쑥 만약에 우리가 원하듯이 아니 아직 안 산 분들이 원하듯이 네. 좀 내려와 준다면은 뭐 충분히 내가 들어갈 집이라면은 또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꼭 내가 사고 내면 쑥 그러니까 그렇죠. 저도 많이 느낍니다. 어이구 다 왔나 하면 다 왔지 다 왔지 쑥 한 번 더 내려가는. 그리고 집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여유롭게 다 지금이지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그렇죠. 여건 내 맞아요. 상황에 맞아야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다만 그러니까. 부동산을 샀을 때 내가 사는 말 그대로 집이니까 1년 뒤 2년 뒤 가격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5년 뒤 뭐 아니면 최소 그럼 지금 전쟁 같은 경우 누가 알았어 이 세계 분위기 전 전쟁의 날이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뭐야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거 우리 방송할 때도 그랬죠. 선생님들도 나와서 웬만하면 그런 건 않습니다. 없습니다. 러시아가 설마 전쟁을 그렇지. 하겠습니까? 전문가들 다 그렇게 봤잖아요. 다음 달에 전쟁했어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뭐 네. 단기적으로는 모르지만 또 길게 보는 게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재테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법들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주카 씨 옛말에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보증서지 마라, 도박하지 마라, 주식하지 마라. 주식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유민상 씨 집 혹시 가훈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집은 예, 요행을 바라지 않는다. 예,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사실은 앞에 보증 도박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말 그대로 도박이잖아요. 도박은 솔직히 얘네도 아예 도박이죠. 예.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건데 그렇죠? 거기에 주식이 들어갔다는 게 저는 우리 사회 비극이라고 봅니다. 그 한국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주식도 그거 저 도박이야. 그러니까요. 이런 주식해서 돈 번 분들이 주식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표적인 투자 상품이잖아요. 원래 투자하면 그렇죠. 떠오르는 가장 1순위가 주식입니다. 네. 그럼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돼야 또 그리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투자해서 5년 뭐 3년 5년 이렇게 있는데 돈 버는 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서 주식해서 돈 벌었던 사람들이 적당한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가슴 아프고 슬픈 얘기죠. 사실은 반대가 됐어야 되는 거죠. 주식해서 돈 잘 번다. 그럼요. 주식해. 부동산에서 돈 잃었다는 사람이 많습니까? 부동산에서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이 많습니까? 부동산 요즘에는 많이 있다. 이제 벌었다는 사람도 많고 나는 그냥 못 벌어. 나는 거지. 그죠. 네. 근데 옛날에는 어른들도 그렇고 부동산 네. 사람 부동산 왜? 다 돈을 벌었다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주식도 그렇게 돼야죠. 부동산처럼. 그러면 부동산처럼 뭐 지금 좀 빠지면 빠지면 사는 데 빠져요. 그럼 아버지 지금 좀 빠지면 어때? 지금 괜찮아. 괜찮아. 야 몇 년 더 있다 보면 다 오르게 돼 있어. 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주식은 당연히 안 그런. 주식도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또 외국은 그래요 그러면 미국이나 이런데. 많은 나라들이 그렇죠. 주식. 그럼 부동산만큼이나 우리나라처럼 그럼요. 우리나라 정말 갖고 있어 그냥 이렇게.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코스피가 2000을 간 게 2007년입니다. 2007년에 2000 코스피 2000 2007년 물론 리만 이후에 바로 빠졌지만 네. 지금 2024년이잖아요 네. 17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2000 중반이에요. 그렇죠. 그 잘 된 거 아니에요 그 정도가 지금. 아니죠. 제가 느끼기엔 한 3000 중반은 가 있어야 돼요. 그 정도는 올라 15년 16년 막 이렇게 더 흘렀는데 그렇게 그럼 그거에 맞춰서 같이 올라가야 된다. 그럼요. 같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그동안 그만큼 많이 상승을 못했죠. 왜 그렇게 안 올라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 얘기를 하면 제가 페라를 다 써야 돼요. 혼자서 다 써야 그 되지만 안타깝게 많이 못 올라갔죠. 그래서 저는 아직 못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오르지 않을까? 우리는 포텐셜이 있지 않을까? 라고 오히려 기대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려야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주식 돈 넣는 사람이 하면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러세요? 자기 거. 자기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이 집값 오르길 원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전 국민분들이 다 투자 우리 개미들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잘 되려면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집주인들 집값 올라가고 아니요. 없는 사람들은 이러는 거 같아요. 아닙니다. 유민상 씨도 엄연히 주식 보유자입니다. 내가요?
그럼요. 국민연금 들어계시잖아요. 아, 그렇죠. 우리 연금 다 주식 들고 있어요. 아, 맞네. 퇴직연금 이런 거 하는 분들 다 주식 들어가 있고 하십니다. 아. 개인연금도 그래요. 주식시장이 올라야죠. 올라야 아, 국민 전체의 부도 오르는 거고. 내 돈! 그럼요. 투자한 분들도 계속 야, 너 아직도 주식 안 했어? 야, 너 언제 돈 벌려고 그래?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그러네. 거죠. 단순히만 생각해봐도 주식이 지금 곤두박질 치면 그럼요. 국민연금 난리라는 거네요. 주식 막 빠지면 주식 안 산 사람들 좋아해요. 야, 아이고 그러니까 왜 아이고 제 돈 잃었네. 난 안 잃었는데 여러분도 잃은 겁니다. 아, 여러분도 잃은 거예요. 내 돈. 아이고 내 연금. 그치. 아이고 그러구나. 올라가. 생각이 짧았다. 올해 최소 3천은 가야 된다. 아, 올해. 그러면 최소한도 연금이라도 여유롭게 좀 돌아가고 그럼요. 국민연금이라도 잘 되고 개인연금 또 게다가 주식 분들 우리 개미 1,000만 넘습니다. 1,000몇백만 돼요. 1,300만, 1,400만. 다들 버셔야죠. 맞네. 예. 지금 이거 중요한 문자가 또 와 있어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 노주민 우리 출출님. 예. 아, 정말 제가 듣고 싶은 그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슈카쌤 드디어 제 애증의 땡땡 전자 주식이 흑자가 됐어요. 아이스구나. 야, 엉엉엉엉 본전만 알아, 본전만 알아. 내가 뒤도 안 돌아보다 생각했는데 막상 본전이오니 내가 기다린 게 얼마인데 못 팔겠어요. 그렇지. 그치. 예, 그 마음 우짤까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지. 이거 난 주식을 안 하니까 잘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내려가면 아까워서 못 팔고 올라가면 올라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못 팔고. 예, 우리 1,000만 김해분들의 영원한 숙제.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뭐. 돈 잃으시면 항상 본전만 나봐라. 내가 무조건 판다. 뒤도 안 돌아볼 거야. 본전 오면은 2년을 기다렸는데 지금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은행 예금은 벌어야지. 그리고 10% 오르면 드디어 상승 추세에 있구만. 장기 보유야.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렇게 쉽게 안 팔고 다들 가지고 있어야 아까 슈카씨 말한 대로 3천 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물론 그죠? 그렇긴 하죠. 그래서 사실은 주식을 가장 어려운 게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파는 게 어렵다. 파는 게 어렵습니다. 옛날에도 그치. 그런 말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말. 격언은 아니고 주식시장에 흘러다니는 말인데 사는 거는 과학이다. 파는 거는 예술이다. 예.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잠깐만 이거 타짜 대사 아닙니까? 아닙니다. 잠깐만 점점 내가 주식을 있는 말이에요. 평균적인 걸 보려고 해도 예. 사는 거는 과학이다. 이거까지는 그렇다 쳐. 파는 거는 예술이다. 그거 타짜에서 저 양반 팔 때도 예술로 가시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그런 거예요? 다 있는 말이에요. 예. 팔 때가 예술이다 무슨 그럼요. 뜻이에요? 그럼요. 팔 때는 왜냐하면은 예. 개인의 상황이 다 다른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살 때는 좀 뭐 객관적인 이유라든지 이 회사가 어디 투자해서 잘 됐대더라. 이 회사가 뭐 반도체가 앞으로 좋대더라. 뭐 화학이 좋대더라. 그렇지. 이런 과학적 근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팔 때는 백인백색이라는 거죠. 아~ 예술 작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 누가 보면은 멋진데 누가 보면은 뭐야? 우리 아들이 그린 거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예술이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변화가 달라지고 그러네. 목표까지 얘 여기까지야. 이건 자기하기 다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식시장 전망은 어떨지 저희가 종목 알려드리는 건 안 되니까 네네. 유망 섹터들만 몇 가지 알려주시면 섹터는 뭐야? 섹터 처음 들어보네. 올해 주식시장 분야? 전망 예 개인적으로 3천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일단 뭐 제 재테크가 달려 있고요. 예 우리나라 경제 다 같이 좋아지는 거니까 예, 예. 뭐 개인적인 소망과 개인적인 욕심과 개인적인 새 바람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고 아까 똑같이 그냥 에세이 넣는 사람이 뭐 할까? 우리 어깨 걸고 가는 거지요. 맨날 반도체 하고 예, 우리 형님들 출출이분들 다 같이 어깨 우리 삼촌이랑 똑같아. 우리 삼촌 아저씨 주식이랑 똑같은 주식에 올해 많이 보는 업종들은 일단 반도체 요즘 좋죠. 아까 전에 땡땡전자 다시 본전 올라갔다는 분들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벌써 뿜뿜하고 있고 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주식이나 다 같이 조금씩 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전체적으로 좋다는 거고 또 요즘에 많이 보는 거는 IT 쪽도 작년에 너무 많이 빠졌어요. 가슴 아프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흔히 말해서 메카오들 녹색 창이나 우리 땡카오 이런 데들 주식 많이 빠졌는데 이런 IT 분야도 올해는 많이 빠졌으니까 조금 반등의 폭이 있지 않을까 기대 많이 하고요. 또 우리 자동차 요즘 수출 잘 되거든요. 전기차 전환 시대 승리자 돼야겠죠. 반도체 못 해줬을 때 자동차가 했습니다. 올해 우리 자동차도 좀 많이 팔렸으면 전기차가도 또 안 됐잖아요. 또 왜 이렇게 안 되는 것만 자꾸 잘 됐으면 하는 거예요. 거기도 들어가 있구나. 모든 건 사이클입니다. 올라감이 있으면 내려감이 있고 머스크 형한테 내려감이 있으면 올라감이 있어요. 내려간 종목 아니 봐봐 이 양반 전문가인데 여러분 주식이 S전자, 반도체, TT, 그 자동차. 아, 이거는 다 좋은 종목들이잖아요.
이거는 다 왜 그러세요? 아니 저금이잖아요. 저축이잖아요 거의. 아 지금 유민상 씨 그 종목 안 좋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안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저축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닙니다. 다 좋은 종목들이에요. 나는 높게 가지 않을까. 이 정도 전문가 되면 저는 이번에 그 특정 그 IT 기업이 있습니다. 떠오르는 기업이죠.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 우리나라 떠오르는 기업들 너무 많아요. S전자, H전자, 아까 전에 말한 뭐 녹색창, 우리 뭐 H 그만 얘기 잠깐만요. 그만 얘기하세요. L전자 본인과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그만해. 안 돼요. 자 그만하세요. 예. 우리 출출이들이 보내준 질문들 만나보겠습니다. 자 1973 질문 하나 읽어주세요. 아, 이 어려운 투자하시네요. 1973님이 네. 요즘 엔화가 약세라 엔화 재테크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야, 오늘자 얼마지? 우리 막 890까지 받던 것 같은데. 일본 유행 엄청 가시고. 그러니까. 870 뭐 이때까지 내려갔을 거예요. 870도 내려갔었어요? 예, 잠깐. 870, 860 갔을 때 막 일본 예. 유행 엄청 가시고. 아, 오늘 조금 올라 924.8. 그때 살 걸. 뭐 이런 분들 되게 많았는데 요즘에 94. 좀 찍고 반등을 많이 했죠. 800 저기 후반대였으니까 923은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이거.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사실은 가격이 많이 내려갔을 때 네. 좀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네.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은 접근 방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네, 그렇지. 물론 추세 하락 이런 건 조심해야겠지만. 그렇지. 그래서 엔화 재테크 800만 이렇게 내려갈 때 사시는 분들이 네. 뭐 여행 가려고도 사시고 맞아요. 사실은 뭐 훌륭하셨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요즘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어떤 화두가 기준금리 인상에서 인하로 전환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엔화 같은 경우도 뭐 기준금리 인상 시대에는 사실상 인상을 안 해서 많이 약해졌는데 인하 시대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건 미국의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도 그렇고 엔화도 그렇고 이제 조금 강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분이 많고 그런 전망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전망은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엔화를 또 우리는 원화 기준으로 보다잖아요. 엔화와 달러 기준이 아니라 엔화와 원화 기준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죠. 원화가 더 약해질 거냐 엔화가 더 약해질 거냐. 아. 사실 우린 또 이게 더 중요해요. 아, 그 달러 지금 우리 얼마지 지금 또? 지금 달러 이제 1200 뭐 한 60원 뭐 이렇게 내려왔죠. 아, 이거 다 보게 되네. 그렇기 때문에 달러 환율 뭐 엔달러 말고 엔원화로 봐야 되는 게 또 우리 입장이긴 합니다. 그렇죠. 지금 1308원이네. 아, 또 올라갔네요, 그새. 아. 야, 실시간으로 모든 게 요동치고 있다. 예. 자, 다음은 3928님이 요즘 금값이 엄청 높다던데 금 투자는 어떤가요? 이렇게. 아, 금 투자. 예. 금 투자 같은 게 사실은 금리가 높을 때는 예. 사람들이 많이 안 했습니다. 왜요? 금은 이자를 안 주잖아요. 아, 근데 은행에 넣었을 때 막 4%씩 주고 미국은 막 5%, 6% 줄 때는 금은 이자를 안 주니까 금 투자를 많이 안 했는데 기준금리가 내려가서 금리가 내려가면은 금의 매력도가 올라가는 거죠. 사실은 요즘에 이제 그런 걸 기대하고 또 금값이 올라간다고 또 볼 수도 있고요. 이거 지금 맞나? 국내 금값이 그램당 원으로 해갖고 뭐야 이게 87,305.45? 요즘에 금값이 네.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그 금 투자가 가격이 높기 때문에 사실 부담되긴 하지만 제가 이건 알려드릴게요. 금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혹시라도 금 투자한다고 옆에 뭐 금은방에 가셔서 금 반지 이런 거 사시는 분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두꺼비 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수수료가 너무 많이 들어요. 아, 거기 수수료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왜냐하면 금은방 하시는 분들도 아, 그러네. 이익도 나셔야 되고 게다가 금 현물은 사고 팔 때 세금도 많이 붙습니다. 아, 거기서 사오는 것도 그 사오고 다시 내가 다시 때, 금방에 할 때도 예 세금도 많이 묻고 하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커요. 막 10% 이래요. 그러기 때문에 이 금 투자를 만약에 하고 싶은 분들은 뭐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한국 거래소에서는 그 금을 현물로 투자할 수 마치 주식처럼 투자할 수 있게 금 투자 상품을 만들어 놨어요. 아. 이제 그런 걸로 하면은 세금 혜택도 있습니다. 내가 금을 집에 직접 가져오는 건 그쵸. 아니고 어딘가에 마치 은행 계좌처럼 내가 100만 원이 있어도 내 장롱에 현금 100만 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은행 계좌에 100만 원이 있는 거지. 그런 걸로 마치 그런 것처럼 한국 거래소에서 여러분들이 금을 사서 내 계좌에 둘 수 있게. 아, 그러면 그런 세금도 훨씬 세금도 훨씬 적고 우리 세금 혜택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현물로 바꾸지만 않고 계좌에 두면은 그런 양도 할 때 거래세도 줄어들고 나는 딱히 금 갖고 싶은 건 아니고 그냥 투자다 그러면 그게만 하고 그렇죠. 이제 그게 좀 유리하죠. 아니 뭐 금 ETF가 있다든지 이제 그런 걸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물 말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마치 우리가 은행에 계좌에 두듯이 그렇게 투자하는 게 세금적으로 된다. 야, 그거 나 지금 기사보다 깜짝 놀랐네 지금. 4시간 전 기사인데 금값 한 돈에 50만 원 시대 온화라는 기사가 있을 정도네요. 그렇죠. 뭐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요즘에 또 그런 상품을 정부가 밀어주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금을 여러분들이 장롱에 두면은 그게 죽어있는 돈이 돼요. 또 옛날에는 그런 걸로 탈세도 많이 했잖아요.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거 금괴 영화에 나오는 거. 그렇죠.
막 장롱을 파니까 막 아래 파니까 많이 나오고 그런 걸 막고 금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세금 혜택 많이 주기 때문에 그쪽으로 투자하시면 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와우, 지금 떠들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벌써 다가가지고 우리 자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뿅이요. 자 배움의 민족 오늘은 경제 인기 너튜버인 슈카 씨 모시고 새해 경제 전망과 재테크 비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오늘 배고픈 라디오에 나오신 소감 한마디 해 주신다면요. 예, 배고픈 라디오가 딱 이 시간에 하니까 정말 배가 고프네요. 아 예. 지금 또 배고파졌습니까? 딱 배고픈 시간이고. 예, 그거 봐 살빼기 틀렸어. 어 그리고 예. 개인적으로 너무 짧습니다. 아니 오늘 준비해온 질문이 몇 개인데 반도 못했어요. 그러면 뭐 슈카 씨가 좀 그렇긴 한데 간절히 원하면 우리가 저기 요일 게스트로 한번 이렇게 간절히 원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간절히 오네요. 바쁘잖아요. 진짜 뭐지 한다 그러면 우리는 매주 모시면 좋죠. 아 그래요? 네, 여기 아까 출연료가 아까 얼마? 아 죄송합니다. 돈. 라이브였구나. 그놈의 돈. 자 예. 얼마나 벌어야 만족할런지. 자 우리 그래도 새해를 맞아서 우리 네네. 출출이들에게도 대박나라고 좀 왠지 경제 유튜버 가면 진짜 좀 관련될 것 같아. 그럼요. 네. 2023년 우리 힘든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어깨 걸고 간다면 여러분들 저도 다 같이 경제적 자유. 어깨 걸고 간다고. 어깨 걸고 간다. 저도 가야지요. 뭐든 저도 가야지. 영차 분위기고 의시영차 분위기. 의시영차 해야죠. 우리 출출이 분들 저와 함께 우리는 대박 나는 한해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야, 갑자기 이렇게 슈카 씨가 얘기하니까 출출이들이 네네. 뭔가 어디 그 단체방에 들어있는 사람들 같은 느낌이 드는. 믿습니까 여러분? 뭔가 단체방에 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좋습니다. 오늘 또 마지막으로 슈카 씨가 직접 신청하신 노래 들으면서 예, 마칠 건데 어떤 노래? 야, 우리 순순이의. 그대가 내 안에 박혔다. 이 노래 고르신 이유는? 그대가 내 안에 박혔다. 아니 부르지 말고. 아, 죄송합니다. 왜 이 노래를 몰랐냐? 노래가요? 예.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제 안에 박혔습니다. 자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경제 인기 너튜버 슈카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한번 또 아이 그럼요. 하세요. 언제나 불러주세요. 좋습니다. 슈카 씨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듣고 저는 3부에서 뵙겠습니다. 에러.